저는 기다리는 동안 좀 걱정을 했습니다. 다 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거듭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청자다방이라는 이제 공간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이제 만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처럼 평범하신 분들.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속하세요? 예, 저는 이제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이 그러면 각기 굉장히 다른 존재인가?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평범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굉장히 내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또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실제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쪽에 일을 한 지가 이제 30년은 정도 되는데 항상 이제 고민하는 주제인데 그 중에 항상 늘상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이제 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이 내용은 그 성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하면서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 당신은 당신 삶에서 품위 있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한번 이제 적어보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내용 중에서 가지고 계신 게 상당히 있으시죠? 예,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품위 있게 이제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이제 질문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것도 뭐 성범죄, 가정폭력, 뭐 성매매 아주 다양한 그 범죄와 관련되어서 저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연예인 또 그 어떤 문학의 인사 어떤 종교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품위와 관련되어서 많이 보시죠. 어떨 때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근데 그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 칸에 들어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 본다면 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는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품이라는 것들은 그 사람의 지위에 걸맞는 품성과 교양이라는 것들이죠. 품성은 내면의 어떤 토대 교양은 드러나는 태도와 행동들이라는 것들이죠. 저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다른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순대국밥집이었어요. 여러분 저 따뜻한 겨울이 생각 많이 나시죠? 예. 근데 그 옆에 이제 어떤 그 중년의 남성과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식당에 이제 종업을 하는 그 그릇을 이제 날라주시는 분이 길을 쭉 걸어가니까 저 여성 엉덩이가 뭐 빵빵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이 있는 여성들도 함께 웃는다는 것들이죠.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다면 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헤아리고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이것은 교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교양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품성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살던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교육을 받고 뭐 좋은 걸 학력을 가지고 많은 남 지식적인 습득을 하더라도 품성의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이죠.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 범죄와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분의 분들은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재산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릇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품성들이 어떠냐라는 것들이 결국 그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매일 느끼시나요? 가끔 한 번씩 느끼시나요? 저도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끝나면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굉장히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면 매일 저녁 8시가 되면은
불안을 경험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상태가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 저는 8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저는요 8시만 되면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잠을 못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8시가 넘으면은 술을 드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집이 이제 요즘 뭐 헬 조선이라는 이야기했듯이 헬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여성은 50이 됐는데도 8시가 되면은 갑자기 마음이 이제 쿵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이 올라오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은 없어졌는데 그런 후유증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그런데 이 여성은 그것도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면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생겼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처들은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내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극과 관련돼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집, 청소년, 배우자, 부하직원, 신입직원, 을, 비정규직. 그런데 성별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이 대다수라는 것들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반반씩 있을 것인데 왜 이 조금 전에 그 감정의 주된 대상들이 여성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저는 그 여성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재범을 막거나 또 피해자들이 다시 그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품위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품위는 이 스카펫이라는 사람이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품위라는 것들은 단순히 이것이 보여지는 비주얼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삶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어떤 그 감정이 나와 있는 그 여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개만도 못해요. 물건이 아니라 저는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요 그런 대접받아도 싸요. 이거 팔자인 것 같아요. 사람이 품위를 잃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경멸을 시작을 합니다. 저 품위라는 것들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생존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가장 이 피해자들을 치료하면서 어려운 게 스스로도 그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후유증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가해를 한 남성들은 또 어떠냐? 저는 이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도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 왜 재범을 하냐? 이래 물어보면은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수님,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 TV에서 어떤 인질이 잡혀있고 막 탈출을 한다. 그러면은 바깥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보시면은 빨리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들이죠. 이분들은 그럴 때면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 자식 말이야, 병신같이 저 잡히고 그래. 이렇게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삶의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다면은 그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우리는 거의 비슷한 삶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왜 각기 다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임상을 가면서 모형을 하나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발달 영향이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들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걸 항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화해 나가는 것들 이제 발달이라고 본다면은 발달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죠.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되면은 총각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장애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제가 다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에서 항상 모든 걸 다 채우고 사느냐? 인간이 가장 건강할 때는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조절하면서 사는 것들이죠. 그 예를 또 저는 이렇게 듭니다. 지하철에서 쪽벌람에 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혼자 있으면 저는 그렇게 벌리고 앉아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해를 안 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누가 옆에 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리를 좁혀야죠. 이것이 욕구 조절이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감정, 또 충동, 그 다음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가치가, 그 다음에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를 책임지면서, 이것이 자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들이죠. 이 능력이 기초가 된 상황에서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연민, 그리고 나의 입장과 생각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배려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인데,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쭉 이 만나면서 내린 나름대로 이유는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습관이라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반복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께 가족력이라는 걸 조사를 해봅니다. 당신들은 당신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훌륭하고 건강한데도 이런 자식이 나왔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책임을 좀 면하고 싶기 때문에. 예. 좀 그러지 않아요? 예. 막 모든 건 이론이 나오면 항상 뭐 부모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저도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도 가끔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와 관련돼서 이 만나보면 그분들의 가족 중에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매매의 경험들이 항상 있고, 세 번째는 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들이죠. 성은 함께하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분들은 항상 주도적이라는 것들이, 이 주도가 뭔가 하면은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대상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쭉 해보면은 제가 그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단어들을 좀 적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 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힘. 이분들에게는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만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 그 외에는 없죠. 그러면 본인이 힘이 강한 사람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힘이 세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폭력을 하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는 방식들.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방식이죠. 짐승들이 살아가는 방식. 사람은 힘이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들이 사람들 세상이라면 이분들은 굉장히 정글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상대방을 한번 가르쳐보실래요? 예, 손가락. 그럼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은 세 가지 지점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서 찾든지 환경이나 아니면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뭐 운명에서 찾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찾는데 손가락의 방향인데 손가락 세 개가 어느 쪽으로 와 있나요? 저죠. 이거는 무조건 내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기 성찰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럼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품위는 뭔가?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의 품위를 침범하는 일은 없었는가? 변화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 저는 이런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그거 없어지겠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직도 법이 아무리 강화돼도 살인자가 지금 있듯이 우리는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고 더 늘어나지 않게끔. 그런 이야기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사람들은 청소를 하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쓰레기가 쌓이지는 않죠. 계속 쌓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를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깨끗한 게.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자기 바쁜데 누가 하겠느냐.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실래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뭐 돈을 버는 주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주제도 있는데 이런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도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빈도와 지속성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다시라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이 품위에 대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또 습관들이 있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침해하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다시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